제가 매달 50만 원씩 보험료가 들어가거든요. 제가 매달 50만 원씩 보험료가 들어가는데 질문이 이렇게 나왔다면은 아까 그 여섯 개 개수 중에 둘, 첫 번째 둘, 두 번째 둘, 세 번째 둘, 첫째, 둘째, 셋째 중에 뭐에 해당하는 걸까요? 두 번째. 매달 50 하면 벌써 50, 50, 50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놈이 현재 목돈을 물을 건가, 미래 목돈을 물을 건가, 요거부터 이제 따지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둘 중이냐, 두 번째 둘 중이냐, 세 번째 둘 중이냐, 그걸 이제 구별하는 거예요. 그게 일시불이냐, 목돈이냐, 푼돈이냐, 요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뭐, 계속 그것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 그 방금 보신 부분은, 일단 그 언제 어떤 거를 구별하는 거냐 하는 거잖아요. 그게 실제로 우리 질문할 때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보세요. 280쪽에 한번 1번 문제를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나와요. 280쪽에 1번을 보시면은 1번에 일시불의 미래 가치계수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계수의 역수이다. 일시불 길은 역수잖아요. 근데 나머지 네 개 중에서는 역수 관계가 이렇게 양쪽으로 있어요. 이렇게 위아래가 물음표와 숫자가 바뀌어 있었죠. 그러니까 왼쪽에 미래가치계수 중에서 연금의 내과계수와 감채기금계수가 역수관계 있고요. 오른쪽에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상수가 역수관계, 서로 물음표와 숫자가 바뀌어 있는 게 역수관계거든요. 예, 그렇게 하시면은 2번에 보시면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는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의 역수인 것은 아니죠. 그죠? 일시불끼리는 역수관계지만 연금끼리는 역수관계가 아니에요. 역수관계는 연금의 내과계수와 감채인계수,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상수, 현저 기억하면 돼요.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상수, 현저로 기억하면 돼요. 현저. 다음에 3번에 감채기금계수는 푼돈 계산하는 거요, 목돈 계산하는 거요. 푼돈 계산하는데 언제 돈을 쪼개는 거요. 감채인계수는 미래돈 쪼개는 거잖아요. 미래에 돈이 있고 그거를 쪼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채기금계수는 미래에 사용할 금액을 적립하기 위한 매월의 적립금액을 계산하는데 사용하죠. 맞잖아요. 예, 푼돈 계산하는 거고요. 저당상수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시 융자금액, 현재 융자를 받았잖아요. 현재 돈 쪼개는 거 아니에요. 저당상수는 현재 돈 쪼개기. 맞나요? 예, 그래서 계속 기억을 하시라고요. 저당상수 현재 돈 쪼개기. 예, 감채기금계수 미래돈 쪼개기. 다음에 현금의 현가계수, 현재가치계수는 미상환 대출 잔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한다. 이거는 일단 남겨놓으세요. 예, 난이도가 조금 높은 지문인데요. 이 대체로 우리 시험에서는 난이도가 높은 그런 지문들이 정답이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수업을 하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가게 되니까 걱정 마시고요. 자, 일단 현금 수지 측정을 이제 해야 되겠죠. 자, 현금 수지 측정 보십시오. 282쪽이죠. 거의 해마다 출제되는 주제입니다, 이것도.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계산을 해야 되죠. 그게 이제 현금 수지 측정이에요.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면 소득 이득도 있고 자본 이득도 있다 그랬죠. 소득 이득은 뭐예요? 임대료 수입이죠. 임대료 수입과 관련해서는 이제 영업 수지 계산이라 그래요. 자본이득도 있잖아요. 지렛대 효과 할 때 했죠, 이거? 소득이득, 자본이득. 이거는 지분복귀액 계산 관련되는 거예요. 근데 압도적으로 중요한 거는 영업수지 계산이에요. 영업수지 계산은 매년 들어오는 이제 임대료 수입을 이제 연간 단위로 계산을 해요. 5년을 운영하면 5번, 10년을 운영하면 10번 계산하고요. 지분복귀액 계산은 딱 한 번이에요. 처분할 때 한 번. 자, 그래서 영업수지 계산이 중요하니까 일단 이걸 먼저 보는데요. 영업수지 계산은 가유 순전 후 이렇게 했어요. 가는 가능총소득이죠. 가능총소득이라는 거는 100% 임대됐을 때 들어오는 돈을 말해요. 100% 임대됐을 때 들어오는 돈이 내 주머니에 그대로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죠.
100% 임대된다는 보장이 없고 또 임대가 돼도 임대료 안 내는 임차인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손에 잡는 돈은 이게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실제로 손에 잡는 돈을 유효총소득이라 그래요. 여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공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대손충당금 또는 불량부채충당금 그래요.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은 더합니다. 영업의 수입이라고 해서 뭐 주차장 수입이라든가 또는 이제 자판기 수입 이런 것들을 이제 기타 소득해서 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가유 일단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뭐라고요? 유효총소득이에요. 여기서 이제 3단계로 빼죠.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대고. 자, 경비는 경비인데 영업 경비죠. 운영 경비. 그다음에 빚은 빚인데 부채 서비스 액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다음에 여기는 영업 소득세 이렇게 하죠. 영업 소득세. 자, 그래서 경비를 빼면은 뭐예요? 순 영업 소득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빚을 갚으면 세전이요. 세전. 세전 현금 수지 또는 세전 현금 흐름. 그다음에 요거는 세후 현금 수지가 되죠. 그래서 가유 순전 후 해서 유효에서부터 따지면 돼요. 유효에서부터. 요 차이는 따로 기억하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에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가는데 각각에 대해서 정리할 게 있죠.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포함되는 항목에 이제 많은데 뭐 유지비, 관리비, 뭐 수도요금, 전기요금 많지만 그 중에 재산세가 포함된다는 걸 조심해야 되고요. 재산세가 포함된다는 거. 그다음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위에 있어서 포함되지 않거나 아래에 있어서 포함되지 않는 거 말고도 감자 소개가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감가상각비죠. 감가상각비는 우리는 지금 현금 수지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은 이렇게 현금으로 나가는 지출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도 그의 영업경비로 취급해서는 안 되죠. 그다음에 소유자 급여나 개인적인 업무비도 영업경비로 취급하면은 안 되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부채 서비스액은 이거는 저당 지불액이라고도 해요. 저당 지불액에서 원금과 이자의 합으로 돼 있어요. 이걸 이제 주의를 해야 돼요. 이 표현을. 자, 다음에 이제 영업소득세 이것까지 빼야 되죠. 자, 근데 이거 이제 영업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을 이제 채워 넣어야 돼요. 영업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이제 과세 대상 소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과세 대상 소득이 순영업소득이 아니에요. 순영업소득에다 세율 곱해서 영업소득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순영업소득은 금액이 너무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세금을 너무 많이 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순영업소득 계산할 때 여기 경비를 빼서 계산하잖아요. 근데 이 경비 뺄 때 감가상각비가 포함돼야 안 돼요. 감가상각비가 포함이 안 돼 있죠. 근데 감가상각비라는 건 뭔가 하면은 내 원금 회수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건물이 낡아지니까 건물에 투자된 내 돈을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감가상각비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빠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 감가상각비를 내가 번 돈이라고 하면 돼, 안 돼요? 그건 안 되지. 감가상각비 내가 따로 챙겨놔야 되는 거니까. 그게 아직 빠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이 계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빼야 되는 거예요? 감가상각비를 빼야 돼요. 그리고 남의 돈 빌려서 투자를 하면은 남의 돈 빌린 데 대한 이자는 비용으로 공제해 주잖아요. 근데 여기 아직 이자가 안 빠졌죠? 이자는 여기서 이제 이어서 빼야 이렇게 내려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순영업 소득을 그대로 과세 대상 소득이라고 하면 안 되고 거기에 뭐와 뭐를 빼야 돼요? 이자 비용이나 감가상각비를 빼야 되거든. 대신 이제 대체 충당금은 이제 더 하는데요. 이거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어요. 혹시라도 출제되면 그냥 더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난이도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과세 대상 소득이 나와요. 과세 대상. 순영업소득 이런 걸 비용 공제하는 거죠. 지난주에 절세 효과 하지 않았나요? 지난주에 절세 효과 했죠. 그때 여기 왔지 않았었나요?
지난주에 235쪽에 동그라미 4번에 절세 효과 했잖아요.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와는 달리 부동산 투자의 경우 감가상각비와 타인 자본성에 대한 이자를 비용으로 공제하는 거 됐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 284쪽에 영업소득세 계산 공식에 이자 비용과 이자 지급금과 감가상각비 빼잖아요. 혹시 안 했나요? 한 것 같죠? 표시가 다 돼 있죠? 그게 그거예요. 이걸 비용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과세 대상 소득이 그만큼 작아지잖아요.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요. 됐습니까? 자, 여기에다가 뭐를 곱한다고요? 세율을 곱해요. 그래서 영업소득세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순대이감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순대이감. 가유 순전후 순대이감. 순영업소득 대체충당금 이자비용 감가상비 순대이감. 자, 그래서 계산 문제를 물을 때 문제에서 영업소득세를 금액으로 알려주지 않고 문제에서 세율을 알려줄 때가 있어요. 세율. 세율을 알려준다는 것은 직접 영업소득세를 계산하란 뜻이에요. 이렇게 계산한 영업소득세를 여기다 집어넣으란 뜻이에요. 금액으로 알려주지 않고 세율을 알려주면.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 읽다가 세율이 보인다 그러면은 그렇지, 표시하는 방법도 있어요. 고맙습니다, 알려주셔서. 미처 생각 못했네요. 미처 생각 못한 걸 알려주시고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제 푸신다면은 바로 순대이감을 옆에 써놓고 풀어야 돼요. 가유순전후 써놓고 옆에 순대이감도 함께 써놓고 그렇게 푸는 거예요. 요거 풀려면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패스하는 게 현명할 수도 있어요. 현명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나중에 이제 문제 풀이하면서 조금씩 이제 해 나갈 거니까요. 자, 아무튼 자, 근데 그 284쪽에 공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 더 있죠. 세전연금 수지를 기준으로 할 때는 세전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할 때는 대체충당금을 더하는 것은 똑같은데 원금 상환분을 더하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를 빼는 것은 똑같은데, 그죠?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가 뭐예요? 요 두 번째. 예, 순영업소득으로 시작할 때는 이게 이제 너무 금액이 크니까 이자비용을 빼서 계산하는 거고요. 세전현금 수지로 시작할 때는 이게 너무 많이 뺀 상태거든. 여기서 지금 이게 원금하고 이자 다 뺐잖아요. 너무 많이 뺐어요. 그러니까 과세당국에서는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다시 원금 뺀 거는 다 하세요. 원금 갚은 거는 당신이 번 돈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소득으로 잡아야 돼요. 이렇게. 맞잖아요. 원금 갚은 거는 번 돈 아닌가요? 원금 갚은 건 돈 번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신 소득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다시 더 하세요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과세 대상을 계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곱하기 세율 이렇게 해서 영업소득세 똑같이 계산이 돼요. 그래서 순대이감 세대원감 하는데 이건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어요. 이게 이제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면 돼요. 지금까지 다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순대이감 됐나요? 자, 이거는 이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런 문제로도 나오고. 그러려면 이게 완벽하게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완벽하게. 아시겠죠? 네, 그래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하고요. 그 예제 문제를 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284쪽에. 이런 문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284쪽에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은 영업 현금 흐름과 매각 현금 흐름으로 나누어 예상할 수 있다. 영업현금 흐름은 뭐예요? 영업수지 계산. 매각현금 흐름은 지분복귀 계산이죠. 다음에 유효총소득은 잠재총소득의 공실 및 불량부채에 대한 손실과 기타 수입을 반영한 것이다. 맞죠? 다음에 세전현금 흐름은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서비스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맞고요. 영업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한다. 맞잖아요. 순대이감 감가상각비.
영업경비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영업경비에는 소득세가 포함되나요? 소득세가 아니고 무슨 세예요? 재산세죠. 소득세는 여기 있잖아요. 소득세는 여기 있잖아요. 영업경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항목에 대한 거를 머릿속에 입력을 하고 있어야 이게 이런 거를 풀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분복귀계산 있죠. 영업수지계산은 이렇고요. 자, 지분복귀계산은 나중에 처분할 때잖아요. 나중에 처분할 때 이제 매수인 매도인 사이에 거래하면은 이제 매수인이 입금을 해줄 거 아니에요. 매도액 입금. 그럼 여기에서 순, 전, 후 요 순서가 구조가 똑같아요. 아까 유효 총소득에서 순, 전, 후 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매도액에서 순, 전, 후예요. 여기 이제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라고 치면은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에요. 매수인이 입금을 해준 돈이에요. 그럼 여기서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똑같아요. 아까 경비 빼고 순영업소득이었죠. 이제 경비 빼고 순매도액이에요. 그 다음에 빚 갚고 세전이었잖아요. 여기도 빚 갚고 세전 지분복귀. 세금 내고 세후 지분복귀. 똑같죠? 구조가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이 구조가 똑같다고요. 경비는 경비인데 무슨 경비? 매도 경비. 처분할 때 발생하는 경비. 자, 빚은 빚인데 자, 저기서 원금 이자를 갚아 나갔잖아요. 빚 갚는다 할 때 원금 이자 갚아 나갈 때 이자는 그때그때 이자 비용으로 없어지는 거지만 원금 상환하는 거는 그만큼 빚이 줄어들게 하는 거 아닌가요? 빚이 줄어들면은 다 못 갚은 잔금만 갚으면 되는 거죠. 다 못 갚은 잔금 빚을 갚고 나중에 세금은 자본이득세, 여기는 지분복귀이니까 자본이득과 관련되니까 자본이득세. 세법이나 다른 데서는 양도소득세 생각하면 되겠죠. 됐나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그러니까 요거는 그 질문을 이렇게 얘만큼 자주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구조만 알고 있으면 되는 정도고 이거는 속속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이거는 언제 질문해도 바로바로 공식이 나올 수 있도록 자세히 돼 있어야 돼요. 시험이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자, 이제 됐고요. 자, 이제 이렇게 됐다고 치고 이제 우리는 이거 가지고 투자 분석 기법을 적용하는 투자 분석 기법. 자, 투자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다 됐다고 치고 자, 이게 돈 들어오는 거 보고 이제 우리는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할 건가 말 건가. 예, 그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그 결정하는 방법이 이제 투자 분석 기법이에요. 근데 이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 있고요. 요거는 할인하는 거죠. 할인. 이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예요. 근데 실무에서는 안 써요. 너무 복잡하니까. 화폐 시간 가치 따지려면 일일이 언제 이 시점까지 알아야 돼요. 언제 얼마가 들어오는 것까지. 시점까지 알아야 이걸 현재 가치로 할인하니까 복잡하죠. 공부할 때도 힘든데 실무에 가서 이거 하겠습니까, 이거? 안 합니다, 이거. 실무에서는 안 한다고 보면 돼요. 제가 천억짜리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도 이거 안 한다 그랬어요. 천억을 거래하는데 이런 분석 안 한다 그랬어요. 그냥 어림셈으로. 정확한 방법이 아닌 어림셈으로 한다는 거죠, 어림셈. 왜 그럴까요? 왜 어림셈으로 할까요? 이런 분석을 하면 그 투자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도 그럴 것이 공인중개사 전문가도 이해를 못하는데 그 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해를 못하죠. 물론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이 많죠. 그래서 대부분 어림셈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율분석법이에요. 자, 일단 여기서는 화폐시간가치를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 이 자체가 중요해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는 총 다섯 가지가 있어요.
수년가법이 있고요. 이제 영어로는 NPV 하는데요. 수익성지수법이 있어요. 요거는 PI지수법 이렇게도 하고요. 내부수익률법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IRR, Internal Rate of Return 해가지고 이렇게 순수내하고 그 다음에 연평균 수년가가 있고요. 이건 수년가를 연평균으로 나눈 거예요. 예, 5년을 투자하면은 수년가를 5등분 해서 하는 거고요. 예, 10년을 투자하면 10개로 수년가를. 그 다음에 현가 회수기간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예요? 이 세 가지는 현가가 붙어있죠. 현가는 뭐예요? 현재가치 줄였죠. 현재가치는 할인을 해야 현재가치가 되죠. 할인을 해야 현재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맥락이 같은 의미예요. 할인한다, 현가, 현가, 현가. 자, 그럼 두 개만 더 외우면 되죠. 수익성 지수와 내부 수익률만 외우면은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하는 다섯 가지를 다 외우게 되는 거예요. 이 자체를 질문한다고, 이 자체를. 이 자체를 질문하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은, 몇 번이죠? 그 311쪽에 311쪽에 3번 보세요. 1, 2, 3, 4번이 다 그런 거예요. 1, 2, 3, 4번이 모두 다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예요. 근데 그중에 3번을 보세요. 부동산 투자 타당성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회계적 이익률은 연평균 순익을 연평균 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자, 이런 말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죠. 이런 말이 들어본 적이 없으면 건 일단 패스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부 수익률이란 투자로부터 기대된 현금 유입이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갖게 하는 할인율이다. 요거는 맞는 말인 지난 순환에 했는데요. 이거 몰라도요. 3번에 수년가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맞잖아요. 이론적으로 수년가가 0보다 작으면 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 있고요. 5번에 보세요. 수익성 지수는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잖아요. 제가 시험 이런 이 문제의 난이도를 평가를 할 때 요 정도는 중하로 봐요. 중하. 요 정도의 난이도는 중하. 그러니까 지문이 정답 지문이 쉽잖아요. 정답 지문이 쉽고 앞에 잘 모르는 게 네 개가 있어도 이게 다 어려운 지문이라도 뭔 소린지 몰라도 이 정답 지문이 쉬운 거면은 중이에요. 중. 난이도 중이에요. 난이도가. 근데 이 중에 뭐 한두 개는 그래도 알 수 있다 이러면은 난이도가 중하로 내려가는 거죠. 근데 이런 지문이 1번에 가 있잖아요. 이런 지문이 1번에 가 있으면 이제 난이도 하로 가는 거예요. 쉬운 게. 그럼 이제 이 그 쉬운 지문의 위치에 따라 다른 거죠. 그리고 지문이 4개가 다 쉬워. 근데 이게 답이 아니야. 5번이 어려운데 지문이 정답이야. 이건 다 쉬워요. 이것도 난이도 중이에요. 그럼 난이도 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어렵고 요 중에 어려운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정답이 뭔지 모르죠. 그럼 난이도 이제 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난이도 상의 문제가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난이도 중에 중하에 해당하는 게 70%란 얘기예요. 근데 대체로 이거 수업 시간에 꾸준히 수업 들으신 분들이라면 정답 지문만 따로 뗐을 때 이게 5번에 가 있는지 1번에 가 있는지를 따지지 말고 정답 지문만 따로 골라냈을 때 요게 답이네 하는 게 한눈에 보이는 게 매년 최소 20문제 나오거든요. 매년 요런 문제가. 그럼 최소 20문제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려운 거는 일단 패스하고 이런 것만 먼저 푼다 해도 몇 점은 나온다는 얘기예요. 최소 50점 나온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합격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작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 재작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 일부러 저한테 문자를 줘서 꼭 사람들한테 알려달래. 자기처럼 해서 합격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처음서부터 이렇게 그 제가 코치한 대로 하셨던 것은 아니고 시험 치다가 중간에 생각이 났대요.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라도
이렇게 한눈에 답이 보이는 게 20개는 나온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서 시험 치다가 말고 그게 생각이 나서 어려운 거는 이제 과감하게 패스를 하고 이제 아는 것만 먼저 풀었대요. 아는 것만 먼저 풀었더니 21개를 풀었대요. 그리고 나머지 19개는 같은 번호로 찍었대요. 같은 번호로 과감하게. 예.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았겠어. 민법 푸는데 시간을 넉넉하게 쓴 거지. 그리고 민법을 원래 조금은 더 잘했으니까. 그랬는데 21개 푼 거는 다 맞춘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만 이렇게 골라 풀었으니까. 그리고 19개 중에서 찍어서 4개 맞춘 거예요. 확률상 4개 정도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62.5가 나온 거지. 한 번도 60점 넘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모의고사에서 한 번도 넘어본 적이 없는데 실전에서 넘은 거죠. 그런 사람이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어요. 재작년에 합격한 사람은 작년에 2차 합격했어요. 2차가 작년에 어려웠는데 다행히 합격했더라고. 그래서 시험 치자마자 바로 오픈했다고 사진 찍어 보내왔어요. 시험 치자마자 자격증 아직 받기도 전에 오픈했다고. 아무튼 시험 합격하는 것도 요령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령이.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그렇고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요령 깨스럽게 해야 된다고. 과감하게 패스할 건 패스하고. 아까 그래서 고맙다고 했어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거를 패스하는 것도 필요해요. 자, 아무튼 이 자체가 중요하다고. 거기 지금 그 310쪽에 1번도 보세요. 1번 대놓고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310쪽에 1번. 그죠?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것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순수뇌하고 내부 수익 수익성 지수법 하면 되는데 1번이 바로 회계적 수익률 나오잖아요. 이건 뭔지 몰라도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묻냐 이 말이에요.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 자체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더 내용을 들어가야 돼요. 얘네들은 순수뇌 세 가지는. 그래서 따로 더 해야 되고. 다음 이제 어림셈법은 여기는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다. 자, 이제 지난 순환까지 계속 했는데요. 승수법은 뜻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몇 년 걸리는지 살펴보는 거죠. 몇 년 걸리는가. 이건 일종의 자본 회수기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얘는 몇 퍼센트 번가. 이거 지난 순환에 쓰기 숙제 있었죠. 맞나요? 기억나시나요? 예, 쓰기 숙제 했다는 것만 기억나세요? 아니면은 내용까지 기억나세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거 미리 보시고 오라 그랬죠? 다 보셨나요? 봤어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나던가요? 자, 보세요. 여기에 지금 10억이 투자되는데, 10억. 10억이 투자되는데 그 중에 4억은 내 돈이고 6억은 남의 돈이다.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가능총 소득 예를 들어 1억이다. 순영업 소득이 7천만 원이다. 그 다음에 세전 현금 수지가 뭐 3천만 원이다. 세후 현금 수지가 2,500만 원이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 총 투자액이 10억이잖아요. 여기 자기 자본 투자에. 그러면 1억으로 매년 번다면 요 10억 회수하려면 몇 년 걸린다? 10년 걸린다. 이게 무슨 승수? 가능총소득 승수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몇 년 걸리냐 이 말이에요. 투자익을 회수하는데.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도 있고 또는 몇 퍼센트 버는지를 보는 거죠. 몇 퍼센트 버는지 보는 거는 10억 분의 1억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10억으로 1억 번에 그러면 10%. 1억으로 10년 걸리네 이러면 승수. 역수관계예요. 승수와 수익률은 역수관계. 그러니까 수익률이 클수록 좋겠어요? 작을수록 좋겠어요? 수익률은 클수록 좋죠. 그러면 승수는 작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이제 회수되는 게 짧은 기간 내에 회수가 되니까. 근데 이게 가능총 소득으로 10년 걸리는 거잖아요. 얘는 아직 뭐 공실도 반영 안 하고 경비 같은 것도 반영을 안 했으니까 훨씬 더 어림잡은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7천만 원으로는 몇 년 걸려요? 이렇게. 순영업 소득으로는 몇 년 걸려요? 그럼 뭐예요? 순소득, 승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7천만 원씩 10년 가면은 7억이잖아요. 일단 10백천으로 가는 게 편하니까.
그러면 3억 더 회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7천만 원으로 3억 가려면 4, 7, 20억, 2억 8천. 그러면 4년하고도 조금 더 걸리는 거죠. 약 14년 뭐 이렇게 조금 더 걸리는 거잖아요. 약 14년 하든가. 그거는 무슨 승수? 순소득 승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로는 몇 년 걸려요? 이렇게도 물을 수 있잖아요. 세전 현금 수지로 몇 년 걸려요? 이쪽으로 가야죠, 이쪽. 이제 10억 오면 안 되죠? 4억으로 가야 돼, 4억. 왜냐하면은 이 10억이, 7천만 원은 10억이 번 거죠. 여기까지는 총 투자액이 번 거죠. 근데 이 7천만 원이 여기서 3천만 원으로 내려온 이유는 남의 돈을 썼기 때문이죠. 남의 돈을 안 썼으면은 여기도 7천, 여기도 7천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4천하고 3천하고 갈라진 것이 이게 6억에 준 거고 이거는 4억한테 남는 거고 그러니까 3천으로는 4억하고 비교해야 되는 거죠. 3천으로는 약 13년 이렇게 걸리네요. 13.3년 맞나요? 그러면 2,500만 원으로는 이것도 얼마를 비교해야 돼요? 4억을 비교해야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슨 투자액? 지분 투자액하고 비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또 묻는다고 이걸. 세전 현금 수지 승수는 세전 현금 수지에 대한 총 투자액의 비율이다. 이렇게 하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요 짝을 지어야 되는 거죠. 세전이나 세후 나올 때 뭐가 나와야 돼요? 지분 투자액. 총소득, 순소득 이런 말이 나오면은 총 투자액을 이제 짝짓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승수는 모두 네 가지. 총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 세전 수지 승수, 세후 수지 승수. 그러니까 줄여서 그냥 총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 세전 수지 승수, 세후 수지 승수. 이게 줄여서 그냥 총, 순, 전, 후 이렇게 승수는 네 가지예요. 총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 세전 수지 승수, 세후 수지 승수. 맞나요? 예, 맨 위에 맨 앞에 두 개는 무슨 투자액 비교해야 되고 총 투자액 비교해야 되고 뒤에 두 개는 지분 투자액 비교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역수가 뭐라고요? 역수가 수익률법. 자, 역수가 수익률법. 자, 여기 세후 승수의 역수. 아까 세후 현금 수지가 2,500이죠. 2,500으로 4억 회수하는 거 이렇게 하면은 세후 승수가 되는데 그러면 16년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2,500으로 4년 가면은 1억이 회수되고 4억을 회수해야 되니까 그 4배가 가야 지나가야 되니까 16년 걸리겠죠. 근데 4억으로 2,500만 원 버는 거는 몇 퍼센트 버는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4억분의 2,500 하면은 이게 6.25% 나오거든요. 6.25% 그냥 믿어주시면 돼요. 그거는 세후 수익률이에요. 세후 수익률. 얘는 그대로 그냥 뒤에 수익률을 붙이면 돼요. 얘는 승수 붙이고 얘도 그냥 승수 붙이고 얘는 얘네들이 쉽단 말이야. 얘네들 그냥 승수만 붙이면 되니까. 근데 요게 다르다 그랬죠. 요게 이거는 세전 수익률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한 번도 세전 수익률이라고 출제된 적이 없어서 따로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지분 배당률 이거 쓰는 것이 숙제였잖아요. 다음에 여기도 순소득 수익률 하지 않고 종합 환원율 이렇게 하는 종합 환원율. 다음에 요 앞에 요거는 총자산 회전율 이렇게 총자산 회전율. 예, 물론 이게 총자는 붙어 있는데 여기가 이게 이제 다르잖아요. 그래서 따로 용어를 기억해야 된다고. 그래서 총종지후 수익률이에요. 총종지후. 총은 총자산 회전율, 종은 종합 환원율, 지는 지분 배당률. 세후는 이제 세후 수익률 그대로 가는 거고. 얘네들은 무슨 투자액하고 비교해야 되고? 총 투자액하고 비교해야 되고. 얘네들은 지분 투자액하고 비교해야 되죠. 요거를 사진 찍어 놓듯이 머릿속에 찍어 놔야 된다고요. 사진 찍어 놓듯이. 왜냐하면 지금 승수를 먼저 소개했죠. 승수를 먼저 소개하고 수익률을 나중에 했잖아요. 승수법이 위에 있잖아요. 총순 전후 승수. 그 사진 찍어 둔다면 앞에 두 개는 위에 뭐가 있어요? 총투자 여기는 지분투자에 이게 분자란 뜻이 분자. 총투자액이 분자, 지분투자액이 분자. 승수법은 수익률법은 총투자액이 분모,
지분 투자 얘기. 분 뭐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총소득 승수는 어떻게 구한다? 총소득분의 총투자액. 순소득 승수는? 순소득분의 총투자액. 세전 승수는? 세전 현금 수지분의 지분 투자액. 세후 승수는? 세후 현금 수지분의 지분 투자액. 이렇게 된다고요. 됐나요? 여기서는 총자산 회전율은 총투자액분의 총소득의 요 위치가 1번, 2번, 3번, 4번. 1번 위치는 총소득, 2번 위치는 순소득. 종합환원율은 총투자액분의 순소득 간단 말이에요. 3번 위치는 세전이에요. 그러면 지분 배당률은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 현금 수지. 4번 여기는 세후 수지죠. 그럼 세후 수익률은 지분 투자액분의 세후 현금 수지. 이게 소득의 순서가 1, 2, 3, 4 이거란 말이에요. 총소득, 순소득, 세전 수지, 세후 수지. 이렇게 사진 찍어 놓듯이 해놓으면 이게 공식도 외울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험에 이거 다 묻는단 말이에요. 지분 배당률이란 뭐에 대한 뭐의 비율이다. 지분 배당률이 뭐에 대한 뭐의 비율을 해야 돼요. 지분 투자액에 대한 세전 현금 수지 비율이다 해야 되는데 지분 투자액에 대한 세후 현금 수지 비율이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지분 배당률이란 세전 현금 수지에 대한 지분 투자액에 비율 이렇게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분모 분자가 바뀌어버리면 안 된다고. 됐습니까? 이렇게 말로 하는 거라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산이 안 되면. 계산 패스했으면 이론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게 이거 지난번에 했는데 또 까먹었으면 또 한 번 더 써보십시오. 예, 이거는 굉장히 자주 물으니까 예, 꼭 해야 돼요. 자, 여기에다가 단순 회수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단순 회수기간. 그 다음에 회계적 수익률이에요. 회계적 수익률. 또는 회계적 뭐 이익률법이라고도 하고요. 회계적 이익률. 단순 회수기간 또는 회계적 이익률. 단순은 생략할 수 있어요. 회계적 이익률은 회계학에서 따지는 건 화폐시험 가치를 따지지 않아요. 이게 먼저 들어왔든 나중에 들어왔든 따지지 않아요. 투자해서 6개월 뒤에 5천 들어오고 12개월 후에 7천이 들어온 게 더 좋아요. 6개월 후에 7천 들어오고 12개월 후에 5천 들어온 게 더 좋아요. 이게 더 좋죠? 이거보다는. 근데 회계적으로는 그냥 다 얼마 들어와요? 1년 동안? 1년 동안 그냥 1억 2천 들어오는 거예요. 회계적으로는. 굳이 이거 회계학할 때는 몇 개월 더 일찍 들어 이런 거 안 따진다고요. 그냥 1년 단위로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아시겠어요? 화폐 시장 같이 따지 안 따져요? 예, 네, 안 따져요. 이게. 단순 회수 기간은 이거예요. 1억을 투자를 하는데, 1억을 투자하는데, 첫 번째 년도, 두 번째 년도, 세 번째 년도, 네 번째 년도, 다섯 번째 년도 일정하게 첫 번째 년도 일정하게 2천만 원 들어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정하게. 두 번째 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정하게 3천만 원 들어와요. 여기는 4천만 원, 4천만 원, 여기 5천만 원 이렇게 들어와요. 1억 회수하는데 요 이제 1억이 투자된다는 얘기는 현재 0, 요때 마이너스 1억이라는 뜻이에요. 요때 1억이 투자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1억이 회수되는 데까지 몇 년 가는지 보는 거죠. 2천 더하기, 3천 더하기, 4천까지 가면 얼마예요? 9천이죠, 9천. 그럼 얼마 더 들어와야 돼요? 천이 들어와야 되죠. 4년째 천이면은 4분의 1이 더 들어와야 돼요. 4년째 4분의 1. 4년째 4분의 1이면은 1, 4분기가 끝나야 돼요. 4분의 1이니까 1, 4분기. 그러면 3년하고도 석 달이 더 가야 돼요. 자, 그냥 더 했어요. 화폐시장 가치 고려해서 더 했어요. 그냥 더 했죠. 이거는 그냥 단순 회수기간이에요. 자, 근데 이게 현가 회수기간 있죠. 단순 회수기간은 단순을 생략할 수 있어요. 현가는 반드시 붙여야 돼요. 현가 회수기간 이걸 현재 가치로 바꿔야 돼요. 현재 가치로 바꾸면 숫자가 어떻게 돼요? 현재 가치로 바꾸면 숫자가 작아지죠. 그렇게 해서 더하면은 그거는 현가 회수기간이에요. 그럼 누가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어요? 현가 회수기간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바로 그거예요. 예,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고요. 계산 문제로 출제된 거는 단순 회수기간은 출제가 됐어요. 이거 두 번 출제됐어요. 이거 출제되면은 푸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풀죠. 이건 잘하네. 그 정도면 돼요. 그 정도면은
10개 중에 3개는 맞출 수 있어요. 난이도 하 문제도 3개 나오니까. 됐나요?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어림셈법까지 했어요. 자, 어림셈법까지. 자, 지금까지 여기 했던 거에다 요거 2개 더한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비율분석법이나 할인연금 수입분석법의 더 세부적인 내용은 좀 쉬고 하겠습니다.